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오늘은 과슈물감을 소개해드리고 과슈물감을 사용해서 바다 풍경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협찬이란 걸 받았습니다. 홀베인에서 협찬 연락이 왔는데 특정 물품을 협찬하고 그 제품의 사용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제가 만드는 영상에 필요한 재료를 협찬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과슈 풍경화 그림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서 과슈 물감을 협찬받았습니다. 사용기를 부담없이 자유롭게 장단점을 얘기해도 된다고 하셔서 마음 편하게 협찬받았습니다. 붓도 몇 가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슈 물감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홀베인 아티스트 과슈 84색입니다. 와, 색이 졸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색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색이 많은 걸 좋아하면 색을 밝히는 사람이죠. 색표가 동봉되어 있어서 필요한 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버와 골드 물감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사용하는 색은 아니지만 이런 광택 있는 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1개와 10개씩 묶어서 칸이 나눠져 있어서 필요한 만큼 꺼내쓰기 편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계열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빠 빨간 맛 궁금해 하오니? 앞에서 얘기했듯이 붓도 몇 종류 함께 협찬받았습니다.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긴 붓입니다. 몸통에 비해서 끝이 찔리면 아야 할 것 같이 졸라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붓 하나로 다양한 굵기를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채화붓 2호입니다. 제가 작은 붓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작은 수채화붓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붓의 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붓은 제가 그림 처음 시작하던 시기에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홀베인 수채화붓입니다. 아씨, 손톱이 까만 거 깜빡했네. 손톱에 때 같지만 때 낀 거 아닙니다. 손가락하고 손톱이 갈색으로 무리든 겁니다.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얘기가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오늘 영상 찍으면서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36년이나 된 붓입니다. 나이 뽀록 나겠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바깥쪽에 붓털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붓의 탄력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사주신 붓인데다가 그때 어린 마음에 비싸고 좋은 붓이라고 생각해서 아껴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멀쩡한 것도 있겠지만 36년이나 된 붓을 아직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홀베인 수채화 붓의 내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손잡이에 금색 글씨가 지워진 것 말고는 거의 멀쩡합니다. 홀베인 물감의 레드 계열은 발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씨, 손에 묻었네. 이왕 묻은 거 삐져나온 물감을 손에다 발라보겠습니다. 색감이 정말 쨍하고 선명하죠. 손에 발라놓고 보니까 너무 빨개서 좀 무섭습니다. 빨리 휴지로 닦아야겠습니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마, 똥땅 소리 하지 말고 바쁜데 아무개나 둬. 홀베인의 발색과 색감은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시를 한참 가르치던 시절에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은 아주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려야 돼서 물감값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가성비 좋은 물감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림의 색감이 결과물의 퀄리티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 색상은 가성비 따지지 않고 따로 물감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레드 같은 경우는 꼭 홀베인의 레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시절 홀베인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며칠 전에 화방에 갈 일이 있어서 화방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홀베인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홀베인이 예전에는 국내에 판매 총판을 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홀베인 코리아가 생기면서 제품을 직판하게 되면서 홀베인의 가격 경쟁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투명 수채화하고 과슈 물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명 수채화는 밑색을 칠하고 위에 물감을 바르면 이렇게 밑색이 비쳐서 보이게 됩니다. 과슈는 불투명 수채화입니다.
아래쪽에는 물을 많이 섞어서 농도를 묽게 해서 칠한 것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시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마른 후에 위에 바르면 아씨 아직 안 말랐네. 이렇게 위에 칠해보면 투명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농도를 묽게 해서 사용하면 수차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투명 수차처럼 아주 맑은 느낌이 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물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재료입니다. 이제 홀베인 과슈 물감을 사용해서 바다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과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슈는 불투명 수채화입니다. 유화나 아크릴화처럼 채색을 두껍게 할 수도 있고 물을 많이 섞어서 수채화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 수채화는 하이라이트를 색을 칠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식을 사용해서 종이의 흰색을 이용해서 가장 밝은 부분을 표현하지만 과슈는 유화나 아크릴화처럼 흰색 물감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표현합니다. 수채화 물감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다재다능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지브리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도 과슈 물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슈 물감은 마르면 젖어 있을 때보다 색이 밝아집니다. 조금 진하게 칠했다 싶어도 마르고 나면 밝아질 수 있으니까 건조했을 때의 색 변화를 생각하면서 채색하는 게 좋습니다. 바다 초벌색을 올릴 때는 한 가지 색만으로 채색하지 말고 색의 변화를 줘서 산만하지 않은 선에서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초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을 받아서 밝은 곳은 코발트 블루나 세루리안 블루를 사용하고 가까운 부분의 짙은 바다색은 울트라마린으로 채색합니다. 먼 바다는 그린의 비율을 높이고 백사장 주변은 옐로 오커 비율을 높여서 초벌칠을 해줍니다. 색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게 경계를 그라데이션 해가면서 채색해줍니다. 초벌 채색을 할 때 불투명이라서 전체를 덮어도 되지만 구름이나 배처럼 색이 밝거나 색감 차이가 큰 부분은 가급적이면 비워두고 채색합니다. 그래야 좀 더 깔끔한 색을 올릴 수 있고 물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쪼잔한 거 아닙니다. 아껴야 잘 살죠. 유화처럼 두껍게 겹쳐서 채색도 가능하고 쉽게 수정할 수 있으니까 초벌은 너무 조심해서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많은 색을 사용하기보다는 몇 가지 색으로 혼색을 해가면서 필요한 색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그렇지만 과슈는 혼색을 많이 하면 색채의 선명함이 약해집니다.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색을 혼색하고 선명한 색이 필요한 부분에는 혼색하지 않고 달달한 단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는 광안리 해운대 같은 해수욕장이 여러 개 있지만 그림에서처럼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맑지는 않습니다. 제가 광안리 근처에 살고 있어서 바다에 자주 나가는데 계절에 따라 바닷물이 깨끗한 시기도 있지만 모래가 고운 편이라서 그런지 파도에 바닷물과 모래가 섞여서 피서객이 없는 겨울에도 그림에서처럼 바닥이 비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바닥이 비칠 정도로 물이 맑은 바다는 영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영도에는 구석구석 숨은 곳에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만 비교적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은 중리에 있는 자갈이 깔려있는 작은 해변이 물이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조개구이로 유명한 하리의 감지해변 아닙니다. 여기 중리 바다는 물이 깨끗해서 해변에서 바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자주 보입니다. 주변에 횟집도 몇 개 있고 해녀촌도 있어서 해산물을 맛보기에도 좋습니다. 해녀촌에서 담치국물하고 모둠 해산물에 소주 한 잔 바로 이맛 아닙니까? 지금은 술 끊었으니까 사이다 한 잔. 위치는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유명해진 흰여울 마을을 지나서 오른쪽 바다 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가면 탁 트인 해변이 나옵니다. 거기가 중리 바닷가입니다. 수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변 바로 앞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정도는 몰라도 깊은 곳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수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갈밭의 해변이니까 겨울에는 얇은 돌을 찾아서 물수제비 뜨기 하면 졸라 운치 있고 좋습니다. 자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예쁜 자갈을 주워서 가시는 건 비추입니다. 흰색 물결 모양을 표현할 때는 세피를 사용해서 흰색에 물을 조금 많이 섞어서 매끄럽고 자유분방한 곡선으로 물결의 모양을 표현합니다. 뒤쪽에 조금 멀리 있는 물결은
흰색의 블루 계열의 색을 약간 혼색해서 완전 흰색이 아니고 조금 푸르스름한 흰색으로 물결을 묘사해줍니다. 오른쪽에 수평선 부근에 있는 배가 부표처럼 보여서 수정하느라고 시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수정을 해도 여전히 배처럼 안 보여서 마음에 안 듭니다. 멀리 요트가 떠 있는 거니까 요트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으로 그렸는데 잘 표현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말로 억지로 강요하면 됩니다. 앞으로 과시물감을 사용해서 풍경화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시물감을 사용해서 바다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